저는 기계와는 전혀 무관한 학과를 졸업했고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된 취업준비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시설유지관리 분야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역학은 대학교에서 유체역학만 배워서 질역학이나 다른 열역학, 동역학 등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의 경우 최근까지 꾸준하게 합격률이 증가해서 현재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기부터 필답형까지 허원의 교수님 강의만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풀었고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 작업형의 경우 저는 드릴지그가 나왔는데 두상에서 함정이 몇 개 있어서 조금 헤매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최소한의 이해와 유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공식을 암기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그때그때 유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유도 과정이 있는 공식들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계 열역학에서 동역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허원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A4 용지에 그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셀프 체킹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시험에서는 4과목과 5과목의 기계 제작법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가벼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면서 긴장도를 서서히 높였습니다. 작업형의 경우 주서나 공차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고 PDF 파일에 나와 있는 규격분 치수나 혹은 중요 치수들을 일단 집어넣는 것에만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재준 교수님께 도면 검도를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필기부터 필답형 시험까지 허원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 대학교 강의처럼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허원의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마다 매번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마치 오프라인 강의에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라 홈페이지에서 교수님께 질문 메뉴를 이용해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들을 교수님께 질문을 했고 댓글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원의 교수님, 앞으로도 저처럼 다소 부진한 학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찬 동료와 함께 지금처럼 알찬 강의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일반기계기사 시험은 그리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시라면 꼭 배우락에서 패키지형 100% 환급반 강좌를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 환급반 이외에도 다른 패키지형 강좌를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이 반드시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것인지 인벤터를 사용할 것인지 정한 다음 작업형 강의의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강의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